우선은 뷰가 엄청 좋아요. 여기 보면은 예, 네, 굉장히 좋죠. 여기 옆에 폭포까지 흐르는 센스.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도 식후경. 오케이. 자, 우선은 여기 있는 거를 준비한 걸 먹을 겁니다. 자, 오늘 먹을 겁니다. 이 친구 바로 두리안. 이건 귤 같은데, 우선 귤, 그다음에 망고, 그 다음에 작은 애플. 자, 작은 사과입니다. 이거를 오늘 먹어볼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뚜곤조아 친구랑 먹을 겁니다. 이거 탐나는데? 자, 우선은 망고를 먹어볼 겁니다. 자, 자, 망고 한번 먹어볼까요? 먹읍시다. 네. 오, 야, 이게 얼마 정도였지? 이게 얼마 안 했어요. 몇백 원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몇백 원? 기억이 안 나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망고 빠지는 거. 와. 알죠. 뷰와 좀 다른 거야. 국내에서는 되게 군맛? 그런 맛이 좀 많이 나요. 신맛, 신맛도 나고 그런데, 뷰가 먹는 국수 있어. 그런, 그런 맛도 없어. 국수. 야. 약간 포도 맛도 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요? 야, 오늘 채집하면서 굉장히 조금 수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오, 좋아요. 이걸 한 입에 좀 넣어보겠습니다. 야. 두 번째로는 이 작은 애플입니다. 자, 작은 사과인데 맛있어 보여요. 그냥 바로 여기다가 씻어가지고 먹을게요. 그냥 저는 그냥 애플 사과 바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씻어줄까? 열심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잠깐 닦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사과입니다. 사과. 작은 사과인데 좀 더 좀 푸덕거리네요. 좀 더. 이게 저희 국내 사과는 풍이 많잖아요. 이게 살짝 더 막, 당근주 당근을 양기사과랑 비슷한 맛이 아니라서. 자, 다음으로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귤이나 오렌지 같은 크기인데 되게 단단하고요. 와, 껍질 안 까죠, 잘. 자, 이거 보세요. 오, 냄새. 냄새 짱 좋다. 냄새가 약간 천혜향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오렌지보단 아니고 귤도 아니고 천혜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야, 야. 오. 여기 안에 씨가 들어있고요. 아, 근데 맛은 우리나라 귤보단 맛이 없네요. 약간 맛없는 귤 맛이 나요. 이야, 이게 아시죠?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맞나요? 네, 과일의 왕. 과일의 왕이죠. 바로 두리안입니다. 자, 껍데기를 까달라고 했는데 벌써 흐물흐물한 게 뭔가 굉장히 혐오스럽긴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냄새가, 아, 이거 뭐냐 이거? 냄새 이상한데?
뭐야 이거? 이게 왜 왕이지? 뭐야 이거? 우선은 저한테는 안 맞아요. 못 먹겠다. 자, 또 이제 다른 과일들을 먹을 때 먹어보니까 좀 부담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와, 다른 과일이 되게 맛있으면은 사과도 맛있었고 오렌지도 맛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영원히 안 먹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블랙리스트, 과일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와. 너무 많은데요, 이거? 걸렸다! 혼자 두 개 먹어버리기? 영상 찍을 때 빨리 먹으려 했는데 걸려버렸네, 이거 먹어. 갈게 먹자. 괜찮아요. 먹어. 걸려버렸죠? 먹어. 괜찮아. 아, 있어요. 아, 있어? 네. 우선은 망고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맛있네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